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저는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 이만희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꼭 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책에 이만희 교수님 글이 있는데 그걸 읽으시면 전체를 요약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그 뒤에 그보다 변화된 글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많고 또 새로운 그런 느낌 받는데 코로나가 특별히 서울 경기 지역에 확산이 되니까 자녀들이 염려를 해서 38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시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우셔가지고 내가 혹시 가서 거기에 코로나를 전달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한번 이야기를 좀 역사학자 또 한국에서 최고의 그 역사학자로서 한국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시기도 한 권위자이신데 참 조카로서 한번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끝나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7월 첫 주일, 백주일 감사 주일 날 좀 장사를 했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었던 일이 미루어지고 마침내 순서기를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인쇄를 하고서 금요일에 할 수 없이 너무 심해서 연기를 다시 하고 말았습니다. 4월 1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1930년. 그래서 금년 이번 주 4월 15일이 되면 91주년이 되기 때문에 91주년 되기 마지막 주일이 오늘이어서 이번에는 죽기 살기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용감하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또 우리 가족 일가 친지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소를 우리 하만읍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마디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폭발하는 감정이 제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만 사촌, 하만군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하만 사촌이고 부산 경남 지방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하만 사촌 교회입니다. 1897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의 설립자가 제 할머니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촌 교회 옆 동네에 명관리라는 동네가 있고 사촌 마을에서 제 할머니가 명관 마을에서 제 할아버지가 태어나시고 자라셨습니다. 아마도 사촌 교회가 내게 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명관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 가문의 피파가 살 수가 없어서 신입길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그 후에 군부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군부교회의 아주 기둥같은 그런 집안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믿음의 시작이 되셨던 송평우 정조 할머니는 60세, 만 60세 회갑 잔치를 하게 될 때에 거기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이름을 송평우라 하지 않고 호적에는 분명히 송평우 제가 제적 등본을 떼어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송은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마음으로 그 1900년대 초반에 이름을 은덕으로 아예 고쳐가지고 그렇게 보내셨던 것을 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신앙이 지금 6대까지 이르러서 제 손녀 아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3대 목사입니다. 3대 목사가 한국교회 뭐 없는 것 아니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고신교회의 역사 때문에 고신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3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21회를 1927년도에 졸업을 하고 7월 8일 경남도회에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윤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것은 저하고 때릴 수 없는 관계도 있지만 경남도회 노회장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도회를 이야기하면 윤희고 목사님을 저는 혼자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대표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부산 경남 전체가 하나의 노회로 한 장로교회 한 노회밖에 없을 그런 때입니다. 거기서 안수를 받고 1927년 7월 27일 하만읍 교회에서 사촌 교회와 하만읍 교회가 동시에 위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고 경남 노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우리 이렇게 보니까 9월 2일 부임한 걸로 되어 있는데 9월 1일이 아니고 7월 27일에 위임식을 이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2년여 사역을 하시고 고향이 우리 옆에 군부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고향이 군부교회로 옮기셔서 몇 개월 하셨는데 그때 경남도의 설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록이 나올 건데 거기 그때 갈 때는 위임 목사 아니고 임시 목사로 옮겼습니다. 아마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당시 경남에서 가장 큰 교회 성인 교인이 300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 거창교회 아이들과 600명 이상이 회입되는 당시 큰 교회인 거창교회 담임 목사로 옮기셔서 29년 11월달에 거창교회 위임 목사로 개임하시고 그 위임식 때 받았던 성경책을 지금 제가 보관을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물로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 개월 신부하지 못하시고 쓰러지셔서 그렇게 1930년 4월 1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최초로 목사를 하셨고 제 선친 이삼년 목사님이 뒤를 이어서 1954년도 제가 나이 3살 때에 이곳에 옮겨와서 13년 3개월 동안 제가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지내셨습니다. 그때 저도 있었으니까 하마르 교회는 3대가 함께 머물렀던 자랐던 살았던 그런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50주년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꾼 것은 충무교회 꿈을 꾼 것은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제가 4월 셋째 주일부터 안식월을 한 3개월 얻으면서 고향 교회들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뭐 성교 좀 나갈 생각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니까 고향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할아버지가 신부했던 세 교회와 담임장을 했던 하만제일교회 그 네 개 교회를 차례로 제가 방문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짧은 2년 9개월을 사셨는데 네 개 교회를 직접 돌아보시는 일을 하셨고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일을 마칠 생각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가신 지가 딱 90년이고 3대로 목사의 사역을 마치게 된 묘한 그런 해임을 제가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 교회 제안을 했고 담임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4개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은 사실 거창교회에서 마치셨는데 제가 하나만 생각했던 생각으로 11월 첫 주일에 거창교회를 방문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거창교회 당에서도 함께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정장로님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정영일 장로님으로 그렇게 개명을 한 게 정영일하고 정일영 장로님. 네, 우리 정장님 땅에 서기를 하신 장로님이 오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인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섯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아버지 영식 목사님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집성촌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 할머니의 용감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전수받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후손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33세에 돌아가시게 될 때 제 할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 나이 31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난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가십니까? 이렇게 아프시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그 당시에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네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줄 아냐? 뭐라고 했습니까? 날 보고 너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목사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빈틀틀이인데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어라. 믿으면 된다. 내 할아버지가 그 말씀 한마디만 하고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들 둘이 다 목사가 되었고 손민재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 좀 보고서 쓰느라고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5월달에 생각하고 7월달에 시작하려니까 급하게 뭘 써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서를 만든다고 시작한 것이 한 권의 책이 돼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책이 됐는데 바쁘게 쓰다 보니까 오자도 조금 나고 살자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전혀 우리 집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 책을 받아서 특히 불신자 제 대학 동기생 부산대학 교수를 지낸 친구가 받아서 읽어보고는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아주 재미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삶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거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집니다. 하늘이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사생결단하며 살아갈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불태워 이 은혜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는 사명을 대대손손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와 우리 가문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리 가능한으로 도와주신 이 다섯 개 교회, 우리 특별히 장소를 허락하신 하마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 때 우리 부경 역사연구회가 있습니다. 부산 경남의 역사만 파고는 참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다 뭐 주로 뭐 전국 하면서 서울 중심으로 가는 그런 역사인데 부산 경남의 역사를 많이 파낸 역할을 한 단체가 부경역사연구회인데 회장된 우리 오늘 박시영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고 우리 책 내는데도 도움을 재정적인 도움도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술을 맡아주시던 분들 우리 목사님, 우리 안용 목사님, 함께 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가고 또 이런 일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함께 연락해서 같이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만읍교회 우리 마정자 원사님, 윤정설 경사님 다 제가 어릴 시절, 주일학교 시절에 계셨던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농촌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힘이 계속 우리로부터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 주모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참 귀한 우리 네개 교회와 또 거창교회 다섯 개 교회가 복음에 다시 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 이승우 목사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